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초코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커피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초코라떼가 나왔다고 해요. 레시피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커피 프렌즈에서 만드는 레시피랑 제가 만드는 레시피랑 약간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코 소스가 필요하고요. 기라델리 초코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프리미엄 소스. 커피 프렌즈에서는 초코 소스와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파우더 대신 코코아 메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코코아 메스 벨기에산이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다크 초콜릿 같은 거예요. 다크 초콜릿인데 뭐 코코아 함량이 100%인 제품이죠. 그래서 맛이 단맛은 전혀 없고 쓴맛만 하는 제품입니다. 보통은 베이킹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코 소스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초코 파우더만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코아 메스를 넣어주면 이게 조금 단맛을 약간 좀 잡아주면서 달콤 쌉싸름한 맛을 나게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진하고 너무 단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즐겨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컵에 초코 소스를 넣어줍니다. 초코 소스 2 펌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0g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메스 30g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녹이시면 되는데 어떻게 녹이시느냐, 보통 뜨거운 물로 녹이시면 더 간편하게 녹이실 수가 있는데 맛이 싱거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스팀 우유를 사용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을 치러 갔다 올게요. 네, 스팀 우유를 넣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스 음료를 만들 거기 때문에 뜨거운 우유를 너무 많이 넣다 보면 나중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금방 녹아서 또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팀 우유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걸 딱 녹일 만큼 적당하게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메스가 들어가서 바스푼으로 녹일 수는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오래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스푼보다는 예전 레시피에서 보여드렸던 이 거품기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로 이렇게 녹이면 금방 잘 녹아요. 보이시나요? 자, 코코아 메스가 잘 녹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줄 거예요. 얼음은 크기에 따라서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유로 채워주시고요. 보통 아까 들어간 스팀 우유랑 지금 찬 우유를 부어서 한 우유는 150에서 180 정도 들어갑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파우더나 뭐 소스를 사용한 음료보다 좀 진해 보이죠? 이거는 우유 거품기를 사용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비주얼상도 굉장히 진해 보이고 맛도 굉장히 진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데코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유를 스팀할 때 거품을 살짝 내줬어요. 그래서 그 우유 거품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초코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유 거품만 살짝 얹어줬을 뿐인데 비주얼이 달라졌죠? 짜라자자자. 네, 음료가 보이시나요? 초콜릿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그럼 초코 음료를 완성을 했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먹방을 찍었는데 중간에 꺼져서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음료가 좀 없죠? 이렇게 코코아 메스를 사용하시면 파우더나 초코 소스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진하고 풍미가 좋은 초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가벼운 단맛이 아니라 좀 묵직하고 쌉싸름한 그런 초코 음료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맛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 거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좀 많이 달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자주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코코아 메스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 섭취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복용하듯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뭐 건강에 좋은가 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코아 메스가 들어간 음료는 건강에도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한번 코코아 메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